박경미입니다. 캐리포라이프 공동대표고요. 일단 우리 열두개 얘기해 주셔서 제가 열두개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은 끓는데 제가 열두개 얘기는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적어온 걸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PPT를 이렇게 해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 보이실까요? 네. 지난 6월에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당이자 21대 국회의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차별금지법을 8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가장 저는 좀 분노가 됐었던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지시라고 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11.5%만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신문 기사화 했거든요. 근데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 여론조사를 다시 또 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 7일날 각각 여론조사 그 공정과 더 오피니언에 의뢰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각 응답자의 46% 여기 어느 쪽으로 써야지 될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46.0%하고 그 다음에 40.8%가 차별금지에 반대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7.7%하고 20.5%였습니다. 그러면은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높은 거잖아요. 네, 다음 PPT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차별 경험과 사례의 심각성 등을 물어본 다음에 단순하게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달리 공정과 더 오피니언 이 두 언론조사 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 명령 등의 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 강제금,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월등히 높아진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하지 않은 단순한 질문으로 조사를 시행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건데요. 지난 7월 24일에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 코리아의 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인 여성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 조사 결과를 해보면 현재 질문이 이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 중인 차별금지 법안에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으로 분류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찬성한다가 30.6%고 반대한다가 44%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5.3%나 됐거든요. 이 앞에 질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높았고 반대한다는 것도 찬성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수준으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부터가 보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남성 성기를 유지한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은 6.3%밖에 안 됐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89.1%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PPT도 넘겨주시겠어요? 예. 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여성과 시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공정하지 않다, 여자들이 불리하다라는 답변이 8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다음 PPT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인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찬성이 13%, 그리고 반대한 데가 76.3%나 됐어요. 다음 PPT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했더니 찬성이 15.1%, 이거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가 76.3%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8.6%였죠. 역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별선택 교육, 그리고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이라든지 국방 의무 면제 여부 등과 같이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는 이런 질문들을 결과가 상당히 높은 비율들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를 국민들에게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외의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처음에 평등권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멈추길 촉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 사악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귀한 영상을 제가 하나 공유하려고 해요.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또다시 그분의 은혜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이 되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번으로 바뀝니다.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일반적인 이성일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별 정체성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스스로를 여자라 주장하면 여자로 성별을 정정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입니다. 젠더리스 패션 등등 문화적인 용어를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젠더 이론은 사실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더구나 모욕과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여성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문제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보호소 및 여성 전용 시설 사용 문제도 심각한 여성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영국에서 카린 화이트라는 트랜스젠더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성 교도소에 이감된 후 4명의 여성 수감자를 추가로 성폭행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남성의 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제시카는 여성 전용 왁싱업소에서 브라질식 왁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여성 왁싱 전문가가 거부하자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총 3명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악용한 것이 드러나 패소하였지만 피해자를 성축한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주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로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보습을 휩쓰는 등 여성 선수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펠론 폭스라는 군인 출신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격투기 대회에 출전, 계속 우승을 차지하며 상대 여성 선수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타미카 브랜트라는 선수는 경기 도중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여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체육학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여학생들의 체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체육 특기생들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 입시에서도 여학생들이 트랜스젠더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고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성 교수 채용이나 여성 임원 채용, 여성 임원 공천 등등 사회과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많은 제도들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수많은 노력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이제 우리 여성들이 함께 뭉쳐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타!